What's up, everyone? So BTS has done a couple sponsorships with Tokopedia. They've done like commercials, but also these interview videos. I found this one right here where it says they played games and did an interview, and the description says BTS full Jenga interview exclusive content. So let's start watching and see what that was like. 방송 기타 몰래 하루 이니 스타들의 스타 여러분 Star of Stars. Oh, they put little fireworks and everything. 뵀는데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세 달 만에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어요? 방송이 있습니다. 사실 숨만 쉬어도 멋있어지는 게 바로 저희 아닙니까? I mean, they have gotten more handsome. 숨 좀 많이 쉬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달 만에 보는 우리 인도네시아 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탄소년단 제대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정말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BTS와 함께 본격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가 또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잖아요, 이번. The members don't even know what. 젠가 인터뷰입니다. Wow, 젠가 인터뷰. So how does this work? Oh, are they gonna play Jenga and like the piece they take out will have question? That's what they answer. �ulai sekarang kita akan melakukan Jenga interview. Jadi selama permainan, member BTS harus menjawab sambil memainkan Jenga. Jadi langsung kita lihat bagaimana permainannya. 아, 다 잘해야 되는구나. 게임까지 잘해야 되는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방탄소년단의 센스 그리고 인터뷰 스킬을 그렇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젠가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아, 준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옆에는 젠가가 등장했는데 오늘 This is huge, giant Jenga. 젠가 인터뷰를 위해서 제작된 초대형 젠가입니다. 크네요. 자, 지금 보기에는 좀 크니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젠가 인터뷰. 아.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예.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씨, 자, 슈가. 영케 맨. 영케 맨. Alright, 윤기 first. 첫 번째 주자라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죠? That is a lot of pressure. It'd be embarrassing if you drop it first. Turn. 자, 이번에 B앨범 네.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각자 역할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그쵸.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일단 지민이가 Wow, they did not even let him concentrate for one second. They were already shouting out the question immediately. 이제 총 이제 매니저를 했었고 이제 태영이가 이제 비주얼 관련돼서 이제 총 매니저를 했었는데. Wow, look at this. 감독. 조금 유진도 감독이고.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아니 그 딴 걸 떠나서 지민이가 너무 열심히 음악 관련해서 정리해주고 또 태영이도 너무 열심히. 막 자기 의견들 내고 형우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이제 편집하느라 고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와, 다 열심히 보조해 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결과물은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Damn, so all the members got their roles. 이렇게 working on an album. 안정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요. 대답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이런 느낌이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생각보다 어려워. 형 보니까 어려워 보여. You gotta concentrate on the question and the Jenga. 지민이 가자. 제메.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고선 앨범을 이제 하셨는데요. 네. 하면서 준비 과정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The most fun. Alright, he'll answer after taking this out. 능력 있네. He's just punching it. 저는 그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편하게 뮤비를 찍어본 적이 잘 없었어가지고 즐겁게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국 씨 덕분인가요? 네, 정국 씨 덕분이죠. 감독. The director, Jungkook. 멋있네요, 진짜. 자, 다음 주자 누굽니까? 다음, 진. Alright, 진. 네. 자, 진은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아, 네. 자, 신인에서 세계적인 가수로 지금 성장을 하셨는데 네. 변한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거가 가장 많이 변했나요? 역시 뭐 신인에서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을 하셨는데 변한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거가 가장 많이 변했나요?
That was quick. 뭐 신인에서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기까지 변한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 멤버들의 물 오른 비주얼이 싶은데요. 지금 이 멤버들 촥 보시면 하나하나 빛이 납니다. 하지만 7년 전 영상을 보면 하나하나같이 다 꼬질꼬질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주 그냥 번쩍번쩍해요. I mean, that, their looks nowadays is very beautiful. 원샷. 오, 마이 앤 윙. 정말 7년 동안 변함없는 외모. 예, 멋집니다. 예, 멋집니다. 네. 자, 다음 주자 누굽니까? 어디 갈까요? 제가 할까요? 아, 오케이, 제가. 오케이. 야, 그러면 이제 질문 바로 또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일단 좀 스캔을 좀 할게요. 질문은 이제 정상의 자리에 선 만큼 데뷔 전 연습했던 시절이 the, 많이 생각나는데요. 피땀을 흘리던 과거에 스스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때 제이홉에게. 그렇죠. 그때 제이홉에게요. Oh no. 그때 제이홉 과연. Not even breathing. 그 친구 참 순수했고 되게 맑았고 아무것도 몰랐었죠. 근데 사실 그런 친구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너 자신을 믿고 그대로 앞으로만 계속 가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순수하게 이 자신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많은 결과가 나를 거야. That was a sweet message. 제이홉이 온전히 그때 제이홉과 교감을 하는. 그렇죠. 교감했어요. 다음 누굽니까? 됐습니다.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낭패입니다. 갑니다. 방탄소년단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차별화된 무기. 차별화된 무언가. Oh, they answer this. Because we know there's a lot, right? 예. 분명히 차별화된 게 있죠. 당연하죠. 이거는 답이 아이고 비었네. 답을 생각하면서 내 증가를. 답이 정해져 있죠, 이거는. 뭡니까? Oh, he's going all the way from the bottom? 이거는 저희 아미 아미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차별화는 아미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멤버만치 소중한 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미들이 저희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차별화가 된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Yeah, what a sweet answer. 언니에게 한마디. 정말 진영이 말했듯이 정말 꼬질꼬질했었는데 so 그렇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누구입니까? 네, 진짜 어려워요. So what's gonna happen when someone loses? 세계적인 그룹으로 이제 성장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가수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뭔지? His ultimate goal. Oh, well, that was easy.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멤버들의 2021년의 행복과 건강이 가장 such a sweet answer. 그 건강과 행복이 가장 우선시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멤버가 건강해야 다른 분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건강을 해야지 아미 분들에게 행복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맞지. 저희는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If they're healthy, then a lot of other people are healthy. 자, 질문 드립니다. 각자에게 가장 많이 영감을 주는 멤버는 누구인지 궁금해요. 사실 뭐 영감을 이제 사실 뭐. 아, 네. Come on. Surely it wouldn't be RM, would it? 이 얼굴 마주보고 있는 그거. 주사위. 사실 이제 진영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네, 진심.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요. 맞지. 아, 내 음악은 좀 발전해야겠구나.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항상 저 뭔가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카메라 등지지 말아주세요. 이게 말아요. 10년 차. 10년 차. Yo, he had his whole back towards the camera. You can't be doing that. 그래서 안 끝났어요. Okay, so 자, round two now. 세계를 누비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잖아요. 어디입니까? 저는 원래 투어 예정이었었던 바르셀로나. He wants to go to Spain. 원래
되게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가면 좀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도시. Actually, there's already a plan to hold a concert there? Wait, really? In Barcelona? 도시이기도 하고 가면 좀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조금 아쉽지만 어차피 상황이 좋아지면 Were they gonna go there for their Map of the Soul tour? 뭐 또 자카르타가 맞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맞지 맞지. 또 가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우리가 한 3년 전에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카르타 가본 좋을 것 같아요. Well, at least they've been there, right? 너무 맛있었는데. 맞아요. 오래됐습니다. 재밌었지. 많이들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다음이 지민 씨였나요? 아, 네. 또 하나는요. 지민 씨. 이제 본인만의 소확행이 있나요? Small happiness.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소확행으로? 저는 우리 요즘 게임하는 거 되게 그러면 윤기? 호비 형이랑 진영 이랑 슈가 형이랑 이제 all of them, they got their own team. 게임을 하는데 잘하잖아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기죠 저희가. 네. 그런 게임을 하는데 호비 형이 너무 잘해요 게임. 그거 근데 팀워크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타이밍 그런 거. I guess with games they could practice that teamwork. Wait. 중요하죠. 타이밍 그런 거. 그래서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It makes some fights too. 인공지능 힘을 받습니다. 강하더라고요. 저의 즐거움입니다. 소확행 게임이다. 자. 진 씨 모셔볼까요? 아, 저 대혁 씨 아니었어요? 아니요. 진영이 가요. 여기서요? 진 씨, 정말 최근에 발표한 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아, 그런가요? 네. 그 노래 공개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네네. 또 준비할 때 어떤 멤버가 가장 힘이 됐나요? 저는... 오! He just punched it? 파워풀하게 뭔가 답이 있나? 준비할 때 어떤 now. 멤버가 가장 힘이 됐나요? 저는 와. 야, that could have ended so badly but instead and ended up being real cool. 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번 거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Wait, what is he doing? RNC가 이제 도움이 많이 됐는데 가사 부분에서도 되게 도움 많이 줬고 이렇게 좀 저랑 같이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런 거는 어떠냐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져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따로 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 고맙다. 형, 저도 고맙네요. Yeah, we know RM helps the members out a lot when it comes to songs. 다음 분이 제이홉 씨죠? 제이홉 씨. 네. 제이홉. 뭐 잠깐만, 이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아직은 네네. 가능한다고 믿겠습니다. 하루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네. 하루의 휴식이면 어떤 one member. 어디를 가고 싶은지 딱 한 명의 멤버만요. 딱 한 명. 딱 한 명의 멤버요. 갑자기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방금. Jimin really wants to be him. 빠르네요. He's gonna have to move like Jin's block okay. on top.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Come on, it would break Jimin's heart if he's not chosen. 저는 뭐 오랜만에 휴가요? 아, 휴가요? 윤기? 아 사실 슈가 형이 지금 회복 중이거든요. 맞아요. 회복 중이죠. 중인데 빨리 이 어깨가 괜찮아져서 재활하고 막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예, 좀 같이 움직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 이런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슈가 씨와 함께 떠나는 그렇죠. 자전거 여행. 저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자 이제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거. 다음 멤버가 누구였죠? 저요. 어, 정국? 정국 씨는 해낼 수 있어요. 네. 네. I mean, I don't know how he's gonna put that up there. 공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자, 이제 뭐 여기서 난리 나겠죠, 이제? 쓰러질 것 같아요. What happens when they drop it? Is the interview just over? 자, 정국 씨,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저요? 네. 자. 와. 어. Hey, which block is he going for? Oh, wait, why is RM going? What the hell? What did he just do? Wait, what happened? Did he do that on purpose? What?
아 정식 그 맞아 그거 했어요. What just happened? Bro, what? What? Why did he do that? 아, 안타깝게도 무너졌네. He just got out of his seat and went and destroyed the whole tower. 아, 정식 그 맞아 그거 해주세요. 요가 시간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네. 요가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좋아하긴 해요. 어, 제일 좋지. 정식 요즘 책 읽습니다. 어떤 책 읽는지 really? 아, 최근에 이제 인터넷으로 영어 책 샀어요. Oh, and English books.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마디 딱 짧게. 3, 2, 1, let's go! 아, 까먹었습니다. Wow, they really put him on the spot. 기억나면 좋아요. 자, 방탄소년단과 함께 젠다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아, 사실 젠가 뭐 사실 다 좋아하는데 사실 요즘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덕분에 근데 이렇게 정말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젠가도 만들어 주시고 오랜만에 젠가 하면서 친구들이 얘기해서 아, 재밌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단합력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새해 첫 게스트로 그리고 또 세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방탄소년단을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오늘 이 시간 어땠을지 궁금해요. 사실 뭐 저희는 아미들과 이렇게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희는 서로 볼 수 있어요. 이 끈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고 저의 정신을 보이진 like 않지만 antenna? 저희는 서로 볼 수 있어요. 이 끈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고 저의 정신을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보낼 겁니다. 정신. 뭐야? 야, 피씨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정말 오늘 너무 이제 MC 선배님들께서 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더욱 추억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와 이제 저희의 인연은 뭐 수학의 공식, mathematical formula?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입니다. DNA. 오늘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아미 분들도 계시고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또 멀리서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저희가 만날 날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멀리서 저희 no,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다리시면 really important right now. We gotta keep supporting. 네. 하나, 둘, 셋. 사파이 그드몰라기. 토코페디아. 토코페디아. Is that like the 토코페디아 jingle? 토코페디아. Alright, well, when I saw the BTS Jenga interview,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that each Jenga block had like a question in it, but no, it's just that they had to focus on answering a question and playing Jenga at the same time. Everyone did pretty good, actually. I think Jungkook kind of got screwed over because there was no way for him to put a block on top after how the Jenga tower was. I think RM was just trying to save Jungkook from losing. He was like, you know what, I'll take the hit. So RM got up and just destroyed the tower, sort of saving Jungkook. And if that's why he did that, then that's why he's the leader right there. Also Jin with his amazing answers, and that one block that he just punched out. He really had no fear with this game. Anyways, though, that was the video. I hope you enjoyed and thanks for watching.